Christmas spaghetti.자, 유머 1번지 기억하시나요? 이 유머 1번지 대표했던 추억의 책가방이라는 코너도 기억이 나고요. 빨간 양말, 다이아몬드 스텝, 뭐 이걸로만 또 설명하실 수 있는 분도 아닙니다. 영원한 젊은 오빠 이마룡 씨가 데뷔 45주년 기념해서 아들과 함께 기념 음반을 발표하셨어요. 오늘 초대석 코너 이맛에 산다에서 흥많은 부자 이 두 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국민 코미디언이자 배우, 요즘 화가로도 활동하고 계세요. 만능 엔터테이너 이마룡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젊은 오빠입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그 옆에 또 웃는 모습까지 아버지를 꼭 닮은 영화배우 임영식 씨 나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영화도 하고 공연도 하고 있는 배우 임영식입니다. 아,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영광이고, 아, 너무너무 좋습니다. 기분이 한번 만나보고 싶었는데, 아유, 수술은 잘 끝났어요? 잘 끝났습니다. 아, 다행이네. 영광입니다. 어려진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그 우리 게시판에서도 너무들 좋아하시는데요. 아이고, 권희진님께서 치과 예약도 뒤로 미루고 이마룡님 보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셨고, 장세정님이 아직도 잊을 수 없는 빨간 양말과 다이아몬드 스텝, 영원한 젊은 하룡 오빠와 영식님 어서오세요 하셨는데, 그 그럼 이 나이에 내가 하리? 라는 유행어 있잖아요. 그때가 몇 살이세요? 그때가 서른 몇 살이었으니까 88년도 도시의 천사들이랑 코너에서 도시의 천사. 이 나이에 내가 아니야. 아, 쑥스럽구만. 지금도 그 제 성격이에요. 야. 좀 쑥스러워요. 쑥스러워. 오, 정말요? 이제는 많이 이제 좀 그래도 단련이 돼서. 예. 예전에는 뭐 어떤 공연을 앞두고 입이 쩍쩍 마르고 긴장하고 쑥스러움을 많이 탔어요. 아, 원래는. 네. 오, 아드님도 그러면 약간 그런 거 닮으셨나요? 아우, 그럼요. 지금도 굉장히 쑥스러운 상태인데. 그러지 마십시오. 예, 편하게 잘 참고 있습니다. 아유, 편하게 하십시오. 3827 쓰시는 분은 어릴 때 하룡 오빠가 나오는 개그 프로그램만 엄청 즐겨서 봤는데 라디오에서 뵈니까 너무 반가워요. 얼굴 보고 싶어요. 선글라스 한 번만 벗어주세요. 아, 요새 자꾸 눈물이 나서. 오, 여기 카메라. 예. 아. 그리고 갑자기 쌍꺼풀이 생겼어요. 그래서 수술했냐는 소리도 듣고 이 변화가 있어서 자꾸 눈물이 나서 선글라스를 자주 쓰고 있습니다. 아, 요즘 눈물이 많아지셨군요. 아니, 이제 빛을 보면 예. 그 약간의 그 녹내장 초기가 있어서 눈물이 많아지고 그래서 조금 병원 혹시 가보셨어요? 네, 좀 자주 다니고 있어요. 괜찮대요? 좀 관리 잘하면 쓸 수 있다고 그래서 조심하고 있습니다. 말을 그렇게 안 좋게 하세요. 그냥 이제 예, 괜찮으신 걸로. 예, 관리만 괜찮아요. 있어요. 예. 정재아님께서 하룡 아저씨 반가워요. 어릴 때 유머 1번지 보면서 많이 웃었었는데 그때 그 아이가 40이 넘었네요. 예. 라고 또 보내주셨고. 그러니까 다 이제 저도 이제 79년생인데 제 이제 뭐 위아래로 다들 뭐 이마룡님 하면은 껍벅 죽죠. 아이고. 조혜영님께서 귀국 산장에 뭐 필요한 거 없수? 없으면 말랑 깨롱깨롱깨롱의 하룡 오빠 맞으시죠? 세월이 지나도 젊은 오빠 너무 멋져요. 그리고 임영식 배우님 목소리도 얼굴도 멋지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정기수님께서 이맛에 산다 코너 최초로 부자 출연 아닌가요? 하셨는데 생각해보니까 또 그렇습니다. 아, 그래? 예. 예. 영화에... 부자가 또 이렇게 함께 출연해 주신 부자 된 기분이야? 아이고. 예. 이때 당시에 코미디 4대 천왕 하면은 심영래 씨, 그리고 최양락 씨, 그리고 김영곤 씨, 그리고 이제 이마룡 씨 있었는데, 이 다른 세 분과 이마룡 씨는 사실 완전히 차별화되는 부분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다른 세 분은 제 기억엔 그런데 그럴걸요? 같이 뭐 하신 적이 없어요. 아, 코너를 같이 하신 적이 없잖아요. 예전에 처음엔 초창기에는 같이 많이 했는데 예. 이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각자 그 코너를 맡아서 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서로 할 일이 없어졌죠. 근데 이마룡 씨는 그 세 분이랑 다 하셨잖아요. 아니, 초창기에는 했는데 이후로도 하시던데. 예, 나중에는 별로 한 게 없었어요. 받아주시고. 심영래 군하고는 그 변방의 목소리 맞아요. 내일은 챔피언까지, 내일은 챔피언까지 했고. 최양락 군은 이제 초창기에 뭐 하룡사당도 같이 했다가 아, 안 하고 예. 그 이제 서로 코너가 고정 코너가 없던 시절에는 예. 서로 많이 했었는데 고정 코너가 생기고 나서는 이제 각자 코너가 있었죠. 저는 진짜 너무 잘 받아주신다고 생각했어요. 상대가 누구든 간에 관계없이. 그래서 나중에 저는 혼자는 잘 못 웃기고 누가 있으면
그 배구로 치면 그 세타 역할을 오. 하는 게 편한 것 같아요. 아, 그게 더 편하세요? 뭐 심영래 군하고도 했고 김정식, 예. 또 전유성 선배, 맞아, 맞아. 또 이용렬, 아. 뭐 이렇게 뭐 이경규 씨하고도 같이 했고 아. 뭐 이쪽 저쪽 많이 했어요. 아. 우리 이만원 선생님 또 오시니까 제가 그 심영래 군. 네. 이런 말도 또 들어보게 되네요. 군이란 말이 좋더라고요. 아 좋죠. 예, 왕 예. 저기 왕의 아들들한테 쓰잖아요. 맞아요. 연산군 이제 왕이었구나. 또 하필 연산군이. 흥선대원군, 뭐 영원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연산군이 먼저. 그, 어쨌든 군이 높임말 못해서 자주 써요 제가. 워낙에 저희 이제 뭐 TV로만 열광하던 이제 그 시청자이자 팬이었으니까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참 그 너무 잘 받아주시고 상대가 100의 어떤 그 능력치를 가지고 있으면 그걸 200, 300으로 만들어주시고 이런 게 너무 보기 좋았는데 아닌 게 아니라 아드님 결혼식 때도 제가 듣기로는 하객이 막 몇천 명이 오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막 다 줄 서서 기다리고 계셨던 거 아니에요? 그때가 이제 예. 평일 저녁이어서 예. 조금 이제 아무래도 예. 평일 저녁에 결혼식 가면 다 그런가요? 아니, 아, 뭐 그래요. 그런 것도 있지만 예. 어쨌든 또 이제 아버지 아시는 분들도 많이 왔고 아. 저도 조금 일찍 결혼한 편이다 보니까 많이 예. 불러서 이제 크.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날 예. 날짜가 공교롭게도 이자가 많이 겹쳐서 어. 2월 22일인가 그랬을까요? 예, 그래서 아차 아. 2시보다는 금요일인가 그래서 어. 저녁 때 저녁 때 예, 그래서 조금 많이 들어오셨죠. 인덕이 아니 한 또 생각해 보면 약간의 작전 계획이 작전? 아니었나 오. 많이 들어오시라고. 아 그렇군요. 어때요? 그 아드님은 어릴 때 아버지가 이제 TV에 나와서 예? 이렇게 막 그 코너들을 이끌고 이런 것들을 보고 자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이제 허지웅 선배님보다 제가 두 살 아래인데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쭉 한 고등학교 때까지는 계속 인지를 하고 있었죠. 그러면 막 친구들이 막 뭐 아버지 뭐 물어보고 막 그래요? 좀 짓궂은 애들이 이제 와가지고 잘 안 친한데 와가지고 앞에서 춤추고 가고 춤을 춰요? 아, 예, 다이아몬드 스텝 같은 거.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되게 싫어했어요. 내가 코미디 하는 거를. 사춘기였고. 아, 그 코너를. 그때 제가 기쁜 우리 토요일에서 예. 신동엽, 폭록기, 이영자 이 친구들하고 같이 그 여고생 역할을 했는데 예. 내림이 하자였어요. 하자. 기억난다. 기억난다. 그래서 그 역은 좀 안 했으면 하더라고. 네, 그때 좀 아직 어렸어서 예. 그때는 조금 이제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아, 근데 또 아들 입장에서는 네. 아니 뭐 지금은 너무 되게 예. 자랑스러운 아버님인데 똑같이 연기하는 입장에서 아 그렇죠. 지금은 뭐 이제 예, 그 고등학생 연기하기 특히 여고생 연기가 쉽지 않은데 아. 그때 예, 굉장하셨는데 그때는 제가 좀 어렸던 것 같아요. 어지간하면 할 일이 없죠. 여고생 예. 얼굴이 예. 지금 보니까 우리 어머님 닮아. 아 이제 나이들 여고생이었어요. 아, 아 김윤정님도 이마룡님 후배들 사이에서 존경받고 사랑받는 선배님이란 이야기를 많이 들어. 었어요. 프로 참여로 어디서든 멋진 오빠 형님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합니다라고 또 보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사실은 제가 좀 싫은 소리를 안 해서 후배들이 좀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약간 좀 이렇게 지적할 땐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좀 편하려고 그런 걸 안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뭐 사람 좋다는 얘기는 많이 듣지만 조금 예. 미안한 감도 있죠. 어떤 지적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저는 그 한번 이렇게 될 기회가 있으면은 이걸 꼭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꼭 그 정말 이렇게 뭐 앞서서도 뭐 몇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또 청취자분들도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시겠습니다만은 너그럽고 후배들한테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싫은 소리 어지간하면 안 하려고 하시고 이렇게 잘 알려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최양락 씨는 이 좀 이제 예 그 한번 좀 그때는 그게 진짠지 그때는 저도 예. 초창기였고 예. 저도 그때 늦게 시작한 입장에서 되게 조급할 때였어요. 예. 그 별명이 죽기보다 싫은 거야. 아. 별명이 노인네인데. 아, 노인네. 예, 그 얘기 좀 안 했으면 하는데. 예. 그 또 양락이는 그렇게 날 놀리는 게 재밌었는지. 예. 그걸 서너 번씩 반복하는데. 아. 아, 그걸 못 참았죠 그날. 못 참았어. 참았어야 되는데. 아. 그래서 우유 팩을 집어 던졌죠. 이마룡 씨가. 그래서 양락이 피부가 좋아졌어요. 아, 개그계의 성인군자 이마룡 씨조차도 최양락 씨에게는 우유꽃을 던졌다. 아니 그런 거 좀 뺐으면 좋겠어. 성인군자 이런 건 너한테 안 어울려요.
그냥 뭐 마당발 정도는 마당발. 아, 마당발로 하겠습니다. 예. 아, 안 그래도 심영은 님이 그거 진짜 궁금했어요. 웅디가 대신 물어봐 주셔서 고마워요라고 보내 주셨습니다. 아, 조영아 님이 아, 맞아. 영식 배우님 얼굴에 너무 착함이라고 쓰여 있네요. 그리고 이마룡 아저씨가 눈이 담으셨어요. 아우, 쑥스럽구만.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예, 정확하게 표현해 주셨네요. 아유, 쑥스럽구만. 그 많이 닮았다는 얘기 들으셨죠? 그 지금보다 제가 좀 어렸을 때 아무래도 조금 지금보다는 조금 더 통통했을 때 그때 예. 좀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그 동막골 나왔었을 때 즈음에는 진짜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많이 닮아서. 동막골 때보다 이제 고등학교 때. 아, 완전 어릴 때. 예. 예. 아. 왜냐면은 20대 때는 조금 말랐어서. 아. 제가 신인 시절에는 좀 말랐기 때문에 예. 좀 비슷했어요. 이말용 씨 신인 시대.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 근데 또 우리가 아닌 게 아니라 두 분 오늘 가수로 모신 거예요. 두 분을 또 가수로 모신 거라서 이번에 그 노래를 막 비웃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 아니 우리 아들은 노래 곧 잘해요. 근데 네. 저는 진짜 박치거든요. 근데 저는 뵌 적이 있어요. 그 두 분이 옛날에 그 불후의 명곡에서 2000년대 후반이었던 것 같은데 같이 노래를 부르신 적이 있거든요. 저 그 봤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게 아마 최초로 노래 같이 부른 거고. 어. 어, 그 이후로 안 부르다가 아, 그 이후로 안 불렀어요? 네, 이번에 서로 너무 힘들어하죠. 우리 자, 현진영 군이 추천해서 아. 이왕이면 아들도 하자. 아, 현진영 씨가 작곡하셨죠? 네. 어, 현진영 작곡에 이마룡 또 그 아드님 임영식 부르신 친구여 듣고 오겠습니다. 어우, 시원하게 잘 듣고 왔습니다. 어, 두 분이 이렇게 파트를 나눠가면서 부르셨어요. 네. 요게 이만호 씨가 혼자 부르신 버전이 수록돼 있고 같이 제가 부른, 부른 걸 전체 들으면 예. 좀 낮술 먹고 부른 듯한 또 영식이 같이 불러주니까 조금 저도 안도해 좀 부드러운 노래가 근데 노래 되게 잘하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드님이 목소리가 되게 좋으시네요. 그 어때요? 친구여라는 노래 이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현진영 군이 락으로 어, 또 뭐 그런 듯한 노래를 근데 나 도저히 소화 못하겠다. 근데 이제 두 번째로 이거를 추천했는데 예. 노랫말이 좋더라고요. 노랫말이 일단 뭐 그래서 처음에 거슬리는 것보다는 좀 어색한 게 내 나이에 뭐 찬란한 미래를 위하여 그래서 이거 아니지 않냐 그랬더니 이제 100세 시대니까 아, 예. 아직도 30년 더 하실 수 있다. 맞다. 맞는 말이죠. 친구들한테 선물처럼 어, 불러줄 수 있는 노래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어, 그래서 아주 그 가사 말이 좋아서 어, 재밌게 녹음했어요. 아~ 녹음할 때 많이 혼났지만 어, 혼을 내나요? 어, 뭐 어떻게 혼을 나지? 진영이가 뭐 아저씨 아저씨 하더니 딱 또 그 아, 야, 스튜디오 녹음할 때는, 녹음할 때는 자세부터가 겸손한 자세에서 뒤로 이제 선생님 자세로 갔더니 좀 열심히 하시라고. 근데 어. 우리 영식이는 또 뭐 한두 번 하고 바로 끝나더라고. 어, 어. 시간이 촉박해서 제 거는 빨리 끝내시고 이영희님께서 저도 아들이랑 같이 노래방 가서 불러보고 싶네요. 잡채 만들고 있다가 노래가 너무 좋아서 급하게 문자 보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권희진님도 가사가 귀에 쏙 들어오신다고 보내주셨고 김지희님이 궁금해서 보는 라디오 켰는데 판박이신데요. 아드님도 너무 혼남이세요. 부러운 부자라고 또 보내주셨고 아 조광은님은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이발용 씨에게 보내는 질문인데 제게도 아들이 둘이나 있는데 대체 언제쯤 친해질까요? 아들들이 저를 좀 어려워해요. 아무래도 아들들은 아빠 어려워하죠. 저도 아마 굉장히 어려워할 것 같은데 저는 같이 있는 시간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행복하고 예. 어, 지금 또한 뭐 우리 부업으로 한 십몇 년 같이 한 십여 년 같이 뭐 이렇게 바도 운영하고 이렇게 예, 예, 매일 예. 만났거든요. 예. 근데 요즘은 이제 그게 접고 그래서 조금 아 접으셨구나. 네, 그 요즘은 좀 일주일에 한두 번 보기도 힘들고 한 달에 한두 번 볼까? 근데 이거 노래를 내가 열감으로. 하면서 또 통화도 같이 하게 되고 예. 뭐 같이 할 거리를 만들면 좀 친해질 것 같아요. 아. 우리 저기 에, 우리 사연자분도 좀 이렇게 같이 하실 수 있는 거 취미나 뭐 이런 걸 같이 하시면 안 들어도 그러니까 아들들이 좋아할 수 있는 거를 좀 사실은 영식이는
제가 볼 때 노래는 재밌어 하더라고요. 예. 다른 거는 뭐 저하고 맞는 게 별로 없어요. 다 맞을 수는 없지. 네, 그러니까 자제분들하고 그 같이 할 수 있는 뭐 그런 취미나 또 아니면은 직업이나 뭐 아니면 그런 거를 좀 찾으시면 굉장히 가까워질 것 같은데. 이거 영식 씨 의견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언제 어때요? 지금 일단은 불편하진 않으시죠 아버지가? 아니 그럼요. 언제까지 전... 불편했어요? 왜 어렸을 때 우리 다 불편하잖아요. 솔직히 아버지가 불편하다기보다 예. 아버지의 직업이 연예인이다 보니까 주변 분들이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고 하니까 어렸을 때 이제 왜 저한테 저에 대한 질문도 좀 해주면 좋은데 이제 아버지 얘기를 물어보니까 이제 그때부터 아이고 직접 물어보시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고요. 그런 네. 경우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나하고 나는 다 형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선생님 안 하고 형 형님 하다 보니까 몇 살 차이 안 나는데 아들한테 어 삼촌이다 이모라고 불러. 네. 아, 3847 쓰시는 분은 작업은 또 어떠셨냐고. 그 이명식 씨는 아버지와의 작업이 어떠셨냐고. 아, 뭐 일단 처음으로 녹음은 직접 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굉장히 뜻깊은 작업이었고 사실 아버지도 이제 노래 하시는데 조금 부담을 조금 느끼실 때도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근데 이제 녹음을 하면 아무래도 이제 계속 하다 연달아서 하면 되니까 좀 편안하게 하시라고 같이 이렇게 응원해 드리고. 그러면 그 뜻은 좋죠, 당연히. 뜻 말고 예. 그 어떤 그 직업으로서 일로서 같이 하니까 됐어요. 아, 아버지와의 같이 예. 아무래도 이제 더 잘해야겠다는 부담감이 아무래도 있죠. 부담감도 있었고. 아, 그럼요. 쉽지 않은 일. 아, 저기 아버지니까 같이 하지. 처음에 제가요. 별로 노래하는 거 같이 하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알겠습니다. 근데 뭐 이 오래 갈 것 같아요. 기억이나 에, 가족에게 정말 좋은 의미로 좋은 기억으로 진짜 오래 갈 것 같아요. 들으시는 분들한테 뭐 더 좋은 일이고. 자, 알겠습니다. 오늘 이마룡 씨 그리고 임영식 씨 두 분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릴게요. 이마룡 씨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이 스텝을 개그에 활용한 창시자이기도 합니다. 빨간 양말 신고 열정적으로 춤을 추었던 이 스텝의 이름은 과연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퀵스텝, 2번 백스텝, 3번 다이아몬드 스텝. 이 요즘도 하시나요? 요즘도 어디 이제 공연장이나 예. 아니면 초대 손님으로 갈 때는 예. 제가 노래를 부르면서 기대하는 게 그거잖아요. 아. 사실 발목이 상당히 통증을 느끼는데도 아, 통증이 있는데 또 노래만 나오면 제가 쳐요. 아. 선생님 그 과한 부탁일 텐데 예. 정말 한 1초만 보이시면 안 될까요? 네, 어디 있어요? 여기 어디가 보여요? 카메라 바닥을 보여주셔야 돼요. 어디? 맞아? 여기 보이는. 어, 예전하고 좀 틀릴 거예요. 이게 정통 다이아몬드. 야, 나온다. 제가 이거 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좀 변형된 거. 야. 아, 육중한 몸으로 하려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드는 문자 샵1035나 무료인 고릴라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 선물 보여드릴게요. 이마룡의 추억의 책가방 들으면서 3부로 갈게요. 허정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데뷔 45주년 기념 앨범 아들과 함께 발표하셨어요. 젊은 오빠 이마룡 씨 그리고 영화배우 임영식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우리
문제 정답이기도 했죠. 최용숙님이 다이아몬드 스텝 따라하느라 양말에 구멍이 여러 개 났었어요. 체육대회 할 때도 단체로 추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셨고요. 안유미님은 하룡님 이 춤출 때 너무 멋있었어요. 제 남편도 저 꼬실 때 췄었는데 원조는 못 따라가더라고요. 보통 이제 그 구애를 할 때 춤은 춤은 잘 아닌데 특이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진실님께서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임영식님 인상이 참 좋으세요. 다른 분 얘기할 때 경청하는 모습도 보기 좋고 말씀도 차근차근 하시고 인상이 참 좋다는 게 느껴집니다. 아버지인 이마룡님께서 참 뿌듯하실 것 같아요 하셨어요. 오. 잘 감추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안 그래도 제가 그 광고 나간 동안에 인상 참 좋다는 얘기 많이 듣지 않으시냐고 여쭤보니까 본 모습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많이들 그런 말씀 하신다. 또 이제 편해지면 또 이제 자유롭게 많이 보여주시니까 이선희님께서 이마룡 선생님 본명이신가요? 궁금합니다. 아 본명은 임한용 한자 돌림이거든요. 아 근데 이게 빨리 발음을 하면 제 이름이 안 나와요. 이만용. 이만용이 돼. 이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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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래서 중3 때 별명이 크로마뇽인 시절이 있었어요. 안 좋다. 그러니까 뜻은 좋은데 네. 뜻은 비슷해요. 개천에서 용난다는 뜻인데 예. 그래서 니은을 긁어내서 아주 훼손을 좀 덜 시켜서 그때 유행하던 이름이 뭐 최무룡 선생님 예. 또 성룡 그래서 용을 룡으로 발음하는 게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니은을 긁어내면서 임하룡으로 이제 룡으로. 썼죠. 이건 탁월한 선택이에요. 본인이 생각하세요? 예. 오, 정말 센스 있으신데. 7777 쓰시는 분이 쉬녹수수 형님 나오셨습니까? 여전히 건강하셔서 제가 다 뿌듯합니다 하셨어요. 야, 이 캐릭터 보자 진짜 어쩔 거야. 이 참 많은 그 훌륭하신 개그맨 분들 많으시지만 이렇게까지 사랑받은 캐릭터가 많은 개그맨도 많이 드물고 그거는 사실 그 탄탄한 연기력이 기반이 되지 않았나. 글쎄 좀 부캐라고 그러나 요즘 예. 뭐 그런 것도 말. 있죠. 그런 말도 있죠. 하는 꽁트마다 캐릭터가 조금 예. 있어서 제가 그래서 분장 개그를 많이 해요. 분장 개그. 뭐 장군하면 수염을 붙이고 예. 또 이제 그런 빨간 바브라를 장군인데 앞에다 두르고 그런 그 패션 같은 거에 신경을 많이 써서 웃기는 것보다 나는 이제 유행어, 패션. 옛날에는 뭐 옷 잘 입는 연예인 이런 게 또 뿌듯해서 옷값 많이 날렸어요. 이것저것 하여간 웃기는 것보다 시선 끌려고 좀 노력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런 빨간 마우라 같은 것도 다 본인이 생각하셨던 거예요? 네. 지금 뭐 장군인데 머리에 뚫을 두르고 그러면은 이제 요즘 사극 보니까 그렇게 뚫려요. 예, 왜냐하면 얘 투구를 쓰고 사실 전쟁을 하는 게 맞는데 예. 얼굴 안 보이죠. 무겁죠. 그러니까 얼굴 좀 보이려면 예. 벗어야 되잖아요. 예. 처음에 그 변방의 목소리 할 때는 투구를 썼어요. 저희가. 예. 너무 무겁고 머리 아파서 연기가 안 나. 그래서 이걸 벗고 띠를 둘렀죠. 그래서 이제 요즘 보니까 그 장군들 좀 주인공급들은 다 투구를 예. 벗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띠를 두르더라고요. 예. 얼굴 잘 보이니까. 야. 그래서 그런 게 아, 참 좋았다. 또 젊은 오빠 같은 것도 제 자랑은 아니지만 예. 많이 쓰잖아요. 맞아요. 신조였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거에 좀 뿌듯함 이런 것도 있어요. 유행어가 굉장히 인기를 끌던 시절인데 맞아요. 유행어를 만들려고 노력도 많이 했고 아 노력을 실제 하시기도 했고 아, 그럼요. 유행어 목적이 아무래도 신경 써야죠. 또 춤출 때도 뭐 제가 알파벳 댄스 같은 거는 화장실에서 밤새 연습해서 YMCA는 나와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외에 다른 철자는 제가 또 만들어서 하고 뭐 X 뭐 M 뭐 창시자가 많습니다. 아니 유행어가 안 그래도 뭐 이 나이에 내가 아린 아까 얘기 나오고 예. 쑥스럽구만. 일주일만 젊었어도. 일주일만 젊었어도는 우리 정윤성 선배가 예. 한번 해보라고. 아~ 그리고 김진호라는 그 우리 선임하사 아니면 우리 추억의 책가방 선생님. 예.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불량 학생일 때는 야 뭐 걸레 이러다가 이제 여학생만 만나면 안녕하세요. 이게 그 돈을 또 그쪽이 저 선물로 줬어요. 예. 그래서 유행어를 서로 주고받기도 하고 그런 것도 그거 있죠. 그거는요. 얜 무슨 말을 못하게 해. 그거는 전유성 선배. 아 그것도 제가 하도 내가 구박을 하니까 예. 얜 뭔 말을 못하게 해. 전유성 선배님의 뭐 필요한 거 없어 없음 말고 또 우리 이용열 군은 거기다 뒤에다가 붙였죠. 없음 말랑깨롱. 아 이용열 군이란 말도 제가 들어보고 이용열 씨 이용열 형 아 재밌습니다.
이용열 씨는 나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요. 그래서 친구 같은 뭐 그런 뭐 그러니까 시작은 TV 나보다 먼저 빨랐고 예. 서로 주고받고 많이 서로 도와주고 그래서 아주 뭐 친구처럼 지내죠. 후배 중에 누구랑 제일 친하세요? 뭐 다 친한데 예. 그 뭐 자주 만나는 친구는 홍록기 군이 가끔 우리 동네를 이제 그 패션 춤 이런 걸 좋아하니까 예. 좀 비슷한 통하는 게 있으니까 네. 우연찮게 자주 만나고 또 그 외에 뭐 후배들은 제가 먼저 전화하고 궁금하면은 다들 뭐 친하게 지내요. 어떻게 이렇게 다 사람들을 일일이 막 그 날짜 맞춰서 챙기고 그러세요? 이제 조금 그 많은 사람들을 이제는 귀찮아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바쁜 친구들한테는 오히려 전화하기 좀 그렇고 뭐 이렇게 잘 뭐 무슨 사고가 났다 예. 아프다 그러면 이제 전화하고 궁금하니까 아니 뭐 통화뿐만 아니라 경조사도 다 챙기시는 걸 알고 있는데 다는 못 챙겨요. 저 너무 많아서 제가 그래서 이제 어디 가서 경조사 얘기 좀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왜냐면 아 그런 부작용이 있구나 네, 못 가면 미안하니까 아 그러니까 내가 듣기로 이마령 선배가 막 다 한다고 들었는데 왜 나는 그러니까 왜 나한테 연락도 안 오시지 그래서 의외로 미안할 때가 많아요. 아 이런 부작용이 또 있네. 그거 제가 생각 못했습니다. 아니 뭐 좋죠. 경조사 가면 밥도 얻어먹고 좋은데. 아니 참석 못한 분들한테는 좀 미안하니까. 그렇죠. 조윤주님은 개그맨에서 가수, 영화배우, 화가까지 넓은 영역에서 독보적인 위치로 자리매김하신 분 항상 노력하고 발전하는 모습 리스펙합니다. 멋있어요. 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이렇게 넓은 영역에서 하나를 활발하게. 제대로 못해서 아마 이것저것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사실 해봐요. 그리고 하면은 또 좀 이왕이면 잘해야지 그런 욕심들. 근데 끝까지 잘 안 되는 게 노래더라고요. 아 노래들. 그래서 아들 힘도 좀 빌리려고 노래 때문에 나오셨는데 혹시 무슨 공연 들어오면 같이 데리고 가려고 일단 박자를 못 맞추니까 같이 하니까 좀 맞아요. 그 불후 명곡에서 예. 1승 했잖아요. 맞아요. 서울의 달 불렀는데. 서울의 달. 그 전에는 나가서 바로 탈락했었죠. 아니 근데 그러면은 그 많은 것들 중에서 뭘 제일 잘하고 싶으세요? 지금 아무래도 제일 본업이 개그구 연기자니까 예. 그 연기를 아무래도 꾸준히 잘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 그림에 조금 빠져서 몇 년 하고 있는데 어릴 때 제 꿈이 화가였어요. 네. 그래서 그림도 이왕 시작한 거니까 좀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노래는 이제 좀 아들의 힘을 빌려서 아들의 힘을 빌려서 조금 그래도 잘 해보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이럴 때 이제 서로 돕고 하는 거니까. 아니 근데 이 그림이 지금 보니까 놀랍습니다. 얼마나 되셨다고요? 그림 그리신지? 횟수로 한 6년 됐나요 이제? 아 지금 뭐 화가로 활동하시면서 개인전도 지금 네. 여러 번 하고 계시는데 아 그림의 수준이 뭐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신 거예요? 제가 그 어릴 때도 이렇게 뭐 좀 이렇게 하면은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공작 그림 그리고 군대 있을 때도 이렇게 뭐 이렇게 나무에다가 시나 그림 같은 거 저거 좀 서로 줄 서서 선물용으로 갖고 가고 그래서 그림은 낙서죠 말하자면 어릴 때 그때. 공책에다 공부 안 하고 계속 낙서만 하던 그걸 뭐 드로잉이라 그러면 드로잉인데 낙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예. 그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조금 거기다가 제 개그맨이니까 예. 아이디어를 접목해서 요즘 그리는 게 이제 뭐 아라비아 숫자 아니면 한글을 가지고 한다거나. 또 이렇게 그래서 이제 눈을 좀 표현을 많이 하는데 눈을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그리고 있죠. 어때요? 아드님이 보시기에 아버지의 그림이 이명식 씨가 보시기에 아버지의 그림이 어느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제가 솔직히 노래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예. 그림 수준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 힘들어서 저는 또 그림 쪽은 제가 잘 못 그리는 편이라 저는 그림을 모르는데도 이렇게 예. 딱 봐도 수준이 남다르신데. 요 뒤에 그 한글 그 아라비아 숫자로 계속 그리다 보니까 예. 세종대왕님한테 미안하더라고요. 아니, 왜? 한글로도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훈민정음 가지고 그 뒤에 그 기억니은 디글리을 그걸로 그린 거는 이제 태극기를 바탕으로 해서 한국인이라고 그려봤었죠. 네. 아니 연예인분들 중에 선생님 그림을 산 분이 계더 무슨 처음에 진짜 쑥스럽더라고 사지 말아라. 그때 굳이 사겠다는 친구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샀어요? 그 김정란 양도 사고 예. 소유진 양 예. 그리고 윤택
이번에 최근에는 그 손원수가 산다고 그래서 사지 말아라. 제발 좀 사지 말아라. 너 보니까 TV에 막 일꾼으로 나와서 굉장히 고생하는데 사지 말아라는데 그 어떻게 큐레이터 분하고 얘기해서 하나 사갔어요. 아, 또 샀어요? 네. 오, 아, 정말. 오, 대단합니다. 그러면은 미술적으로 좀 더 어떤 일가를 좀 이루고 싶은 생각까지 있는 거예요? 뭐 열심히 하다 보면 왜냐하면 그런 분들 때문에 또 열심히 하는 거 어때요? 어? 그림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물론 좋지만 또 사가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나중엔 책임감이 또 느껴지더라고요. 작가로서. 또 생각보다 고액이니까 그래서 더 열심히 해서 그래도 좀 잘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박미경 님께서 능력자 활용 오라버니. 아이고. 또 도전하고 싶은 분야가 있나요? 라고 여쭤보셨어요. 글쎄 노래도 많이 하니까 박자는 이제 좀 맞더라고요. 어? 그래서 뭐 도전하는 분야가 있냐고 물으면은 사실은 그동안 여러 군데 손을 댔잖아요. 예. 지금 하고 있는 거나 좀 잘하자. 그래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뭐 노래도 좋고 그림도 좋고 연기는 끝까지 할 거니까 어쨌든 뭐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것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분야에 더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 영식 씨가 옆에서 생각하시기에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확실히 박자 이제 잘 맞아요? 박자요? 예. 저랑 같이 하면 괜찮습니다. 그거야 인간 메트로놈이 옆에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예전보다는 예. 그래도 많이 진짜 좋아졌어요. 아, 예전에는 그 불후의 명곡 나갔을 때 거기 세션 분들이 예. 정말 되게 유명하시고 정말 잘하시는 세션 분들인데 예. 그렇게 당황하시는 걸 처음 봤어요. 아니 너 노래를 잘했다고 생각하고 뿌듯하게 했는데 no. 뭐 얼굴 색이 이상해. 그랬더니 오더니 선생님 박자 다 틀리세요. 아이고. 에? 노래방에서만 하다가 그래서 아 이게 신경을 안 썼구나 내가. 박자는 신경을 안 쓰고 막 제 흥에 겨워서 부르다 보니까 나만 잘했어요. 나는 근데 노래 실력은 줄은 것 같아. 박자에 신경 쓰다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쯤에서 이발용 씨 곡을 한 곡 더 듣고 싶어서요. 아이고.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나는야 젊은 오빠 듣고 올게요. 아 재밌게 듣고 왔습니다. 아 나는야 젊은 오빠 듣고 왔어요. 김건우님께서 제가 연말만 되면은 회식 자리에서 무슨 노래 불러야 하나 고민이 많은데 연초부터 이마룡 선생님의 나는야 젊은 오빠 요걸로 정했습니다. 아. 1년간 열심히 연습해서 예쁨 한번 받아볼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거기 이름이 나오니까 본인 이름을 붙이면 좋잖아. 아 마지막에 나는야 젊은 오빠 김건우 오빠야. 딱이네. 네. 아이고 알겠습니다. 지금 틈틈이 말씀하시면서도 연기는 뭐 계속 할 거니까 이런 말을 이제 은연중에 계속 말씀하시는데 연기를 혹시 그 어렸을 때 이렇게 정식으로 배우신 적 있으세요? 뭐 배웠다기보다는 그 제가 공부를 사실 좀 등한시하고 견학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견학을. 예,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극장 구경. 예. 만화가게 뭐 이렇게 견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 그 스크린에 나오는 그 허장강 선생님 예. 그 악역인데도 불구하고 그분만 나오면 그렇게 좋아하고 그래서 아 나도 나중에 저런 그 연기를 좀 해보고 싶다 예, 영화 배우가 돼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연기를 뭐 대학 진학을 해서 한 또 1년 2학년 때 중퇴하고 예. 사실은 연극을 또 군대 갔다 와서 했거든요. 예. 근데 사실 그때 집안이 아. 공교롭게도 너무 예, 예. 그 장남이니까 예. 제가 돈벌이 안 나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야간업소의 아르바이트로 그 사회 보던 게 이제 인연이 돼서 개그맨이 개그맨 쪽으로 가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운이 좋았던 게 예. 그때부터 이 꽁트 개그가 유행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전 연기를 하는 그 개그는 그렇죠. 너무 신나서 했는데 예. 그러니까 어떤 개인기나 뭐 이런 거는 사실 조금 힘들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쇼비디오 그 개그 콘서트, 하나만 남고 싹 없어진 시절이 있었어요. 그 직업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예. 내가 연극, 영화 뭐 뮤지컬 이런 쪽으로 좀 해보고 싶어서 그때부터 그때 또 본격적으로 연기 얘기를 20년이 벌써 넘었네요. 그 개그 프로그램에서 꽁트 말씀하신 그런 그 희극 연기를 하실 때도
정말 그 다 기반에는 탄탄한 연기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도 운이 좋은 게 처음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몇 명 없었어요. 그때 전유성 선배, 송영길 선배. 그러니까 제가 시작하자마자 서열 3위였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노역은 나한테 들어오는 거야. 장단점이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그게 전화 위복이 된 거죠. 아. 그래서 처음에 이름 알린 것도 하룡서당. 어 맞아요. 거기다 이, 내 이름까지 넣어서 원래는 그 PD 선생님이 갑자서당이라고 하자고 그랬는데 아니 내가 아이디어 냈는데 하룡서당으로 하자고 그래갖고 내가 그 미술 감독님한테 좀 써달라고 간판에다가 그래갖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좀 늦게 시작했지만 좀 그 이름 내기까지 너무 힘들어서 어. 근데 이제 심형래 군 덕을 좀 많이 봤죠. 심형래가 그 영구 흉내 내면서 영구로 아주 대박이 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더불어 같이 하다 보니까 예. 그 캐릭터가 또 네, 그래서 심형래 군 덕을 많이 보면서 이름이 같이 나서 아니 그 연기를 하시면서도 참 그 좋은 상들 뭐 문화훈장부터 해서 청룡영화제 남우주연상도 받으시고 여러 가지 좋은 상도 받았지만 사실 상으로 표현될 수 없는 사실 영화 보면은 연기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계속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본인도 꿈이 그렇다고 하시니까 네. 저도 너무 좋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건강에 사실 신경을 써야 될 나이가 되고 발목이 많이 안 좋아요. 어이구. 그래서 조금 체중 좀 줄이고 예. 좀 그 아무리 연기하고 싶어도 제가 좀 건강이 안 좋으면 당연히 건강해야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예. 건강 관리 열심히 하고 뭐 그런 자세로 해야죠. 아, 알겠습니다. 우리 이마룡 선생님 이 포부까지 한꺼번에 이렇게 들었는데 임영식 씨의 어떤 포부 미래 계획 이런 것도 함께 들으면서 우리 이 시간 마무리해야 될 것 예. 같아요. 예. 저는 뭐 지금 뭐 미래 포부까지는 모르겠고 당장 이제 4월에 공연 준비하고 있어서. 어. 예. 아, 안 그래도 아까도 아 제가 아까 소개를 못 드렸네. 사연 중에 사연자분이 저기 그 지역에서 그 팀 연극이었나요 아까? 아 그거는 가수 노래. 활동이었나요? 노래 그거 잠깐 봤던 이제 분이 또 연락을 해주셔가지고 예 아유 저는 그 감사하게도 가까운 데서 공연을 하다 보니까 아. 좀 거리가 가까웠어서 아마 그 공연 되게 재밌게 보셨던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4월에 하는 거는 연극 아 예 그거는 이제 뮤지컬인데 좀 장르가 독특한 뮤지컬이라 송스루 뮤지컬이고 제목이 뭐예요? 차차 차원의 다다른 차원이라는 거 차차 차원의 다다른 차원 차원 예. 그래서 저도 사실 이게 좀 약간 실험적인 뮤지컬이라 예. 처음 하시는 분들이랑 많이 해서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습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이제 두 달 동안 열심히 연습해서 이제 준비하려고요. 좋은 반응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아, 두 분 계속 얘기하고 싶은데 끝났어요. 그래요? 그럼 따로 나가서 그럼 나가서 얘기 좀 하시죠. 저 한 30분 더 해야 돼요. 네, 아니, 오늘 정말 만나서 반갑고 너무 제 어린 시절 우상입니다. 건강 신경 좀 쓰세요. 아유, 신경 쓰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마룡 씨, 임영식 씨 두 분 이마산다에서 만나뵙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영광이었어요. 돌발퀴즈 정답 3번 다이아몬드 스텝이었고요. 당첨자 명단은 선구프란에 올려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러.